지난주 정리도 할 겸,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겸, 뭐 이런저런 브리핑도 해야 하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미팅이 제일 많은데, 근데 딱뭐 부서 직원들 모아놓고, 자, 시작! 미팅 시작! 하자마자 업무 얘기를 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딱 이제 뭐 주말 보내고 왔으니까 보통은 부서장이 회의 주재하면서, 어이 막내! 주말에 뭐 했어? 이런 질문을 쉽게 해요. 그 질문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뭐 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적으로 그 친구가 뭐 했는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면 공식 석상에서 안 하고 사적으로 물어요.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막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는 뜻은 그건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지.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이해 못하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상황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굳이 그런 질문을 왜 해? 사적인 질문 아니야? 뭐 그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뭐 개인적인 삶이라 얘기 안 하겠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거꾸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녀석이, 아, 저는요, 뭐, 주말에 누굴 만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영화를 봤는데, 뭐, 어떤 점이 어떻게 재밌었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의 자리를 아주 즐겁게, 혹은 웃을 수 있게 한번 탁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사 팍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비교되죠? 그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예.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이용하느냐, 그 기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앞으로의 조직 생활은 많이 달라질 거다. 이 소소한 작은 센스 하나가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을 많이 다르게 해줄 거예요. 그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할말 없어 나도 안 해도 돼요. 요즘 MZ들 뭐다안 하니까 본인도 안 해도 돼.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고 알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 본인 스스로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남들한테 더 예쁨 받을 거고, 예쁨 받으면 더 많은 기회가 올 거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은 대우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한테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기계 쪽에 도전하는 이 소심한 남자들의 성향들이 대인관계나 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부끄럼도 많이 타고 낯도 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잘 못해. 언어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때 보니까 한번 질문했다 그렇게 답변하면 다시는 질문 안 하는 거죠, 그 친구한테.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좀 해보고. 뭐 냉정하게 말하면 뭐 현장에서도 아날로그 멀티미터 쓸 일도 없는데 굳이 왜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안 배워도 돼요. 안 배워도 일하는 데 지장은 없어. 근데 배워두면 큰 도움은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이제 이런 기회에 한번 만들어 주는 거고, 과제문에 내가 댓글을 달았듯이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해 두면 이게 단순 멀티미터뿐만이 아니라 기계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기계 안에서 뭐 작동하는 과정에서 혹은 뭐 기계 부품의 원리, 뭐 결함의 형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기초 한번 배울 때 이거 다시 이거 배울 일이 아마 없을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한번 배울 때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누구누구 도움 될 거예요. 그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 근데 요즘에는 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좀 점점 많아져. 참, 그러게 이제 이게 희귀한 물건이 돼버렸네. 자, 어쨌건 자 기본 원리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림 1-1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기본적인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윗부분, 이 윗부분이 바늘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밑에 눈금이 있어서 스케일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무브먼트, 즉 구동장치가 있어요. 코일로 감겨져서 전류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구동장치, 영어로 무브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브먼트가 그때 과제에 조사했던 그 그림, 그림에 이렇게 코일 감겨져 있었죠. 그게 이 무브먼트고 그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셀렉터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스케일의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을 해야 그 다음 테스트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안에도 건전지가 들어가요. 왜냐, 왜 들어갈까, 이 안에? 보통, 지금 학교에서 썼던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꼽아서 썼죠? 여기에서 전원이 일로 이렇게 일로 들어가잖아. 들어가는데 왜 별도의 전원이 필요할까? 생각 안 해봤죠? 얘는, 이건, 외부 전원이 필요 없어요. 전압 체크할 때. 그럼 이 상태에서 콘센트에다가 꼽아서 전압을 측정을 하면 그 전압 전류가 이 리드라인을 통해서 일로 들어와서 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외부 전원이 필요가 없어요. 완전 아날로그니까. 근데 지금 학생이 썼던 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별도 전원이 걔는 더 많이 필요해요. 디지털이라. 일로 들어오는 건 디지털이 아니잖아. 이건 아날로그가 들어오죠, 이쪽으로. 근데 표시가 되는 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중간에 별도의 전원 장치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안에 배터리가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그래서 저항 측정을 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 저항 측정할 때 그 회로에 전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전류가 나오게 돼 있는데 밖에 전류가 일로 들어와서 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사용을 할 줄은 알긴 아는데 딱 거기 나오는 숫자만 읽을 줄 알지 그게 왜 그렇게 나와야 하는지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자, 다시 전압과 전류는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이 배터리에 전원이 필요가 없는데 저항의 경우에는 이 미터에서 전류를 내보내서 이 리드라인을 통해서 얼마가 되돌아오는지를 판별해서 저항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멀티미터 내부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다. 저울 사용할 때 왜 0점 조정하잖아요. 0점 조정을 하는데 0점이 조절이 안 돼. 그러면 고장이 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 이 멀티미터도 저항을 측정할 때 이걸 저항 0점 조절을 했는데 0점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또 고장 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고장 난 게 아니라 이 안에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이 안에도 배터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위해서 반드시 인지해야 하고 저항 측정을 할 때 0점 조절이 안 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로의 단선 여부 이걸 확인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이 멀티미터를 사용을 해요. 근데 보이지를 않는 라인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원의 전류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내보내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지를 검사해서 아, 이 회로에 이 라인이 끊어졌다 연결됐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저항 측정부터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럼 AC, DC는 구분할 줄 알아요? 어떤 뭐가 AC인지 뭐가 DC인지 쉽게 표현을 하면